야, 교수님들, 아이들 저녁 다 먹이고, 이제 저녁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이에요, 지금 이 상황이. 그러니까 어떤 게 모험이냐면, 얘네들 나왔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도 뭐, 어떡하겠습니까. 아이들 계속 오늘 실내에만 있었으니까, 좀 바깥에서 바람도 좀 세게 해주려고, 지금 기저귀도 어차피 한번 싹 교체해줄 겸 나왔고요. 여기 지금 토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저기 어떡하냐? 네가 이렇게 돼버렸네. 아이고. 저좀 길게 찍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.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. 제가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잠깐만 요거 좀 보면서 할게요. 우선 여기 쿠키. 여기 있고 오늘 온 친구들 리스트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여기 요크셔 테리어 테리 뭐 테리야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. 그리고 쿠키도 쿠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토미. 아, 토미는 저기 푸들 친구가 토미고. 아, 토리. 아이씨. 지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요. 토리. 토리는 또 더더군다나 남자애인데, 지금 토미가 남자애한테 꽂혔죠. 그리고 저기 앞쪽에 홈에 홍시. 그리고 봄에 퐁순이. 아이고, 애들 지금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끙하고 난리도 아니네. 아, 그리고 감자가 어디 갔지? 감자 찾아 산말리입니다. 감자가 좀 성격이 좀 많이 소심한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감자 여기 나와 있네요. 이제 아이들 바로 기저귀 채우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놀 거고요. 한 30분? 1시간? 지금은 선선하니까 얘네들도 좀 바깥 바람 좀 쐬야죠. 자, 이렇게들 있게 할 예정입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홍시가 굉장히 저를 잘 따르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고. 홍순이는 좀 아직 겁에 많이 질려 있고요. 저렇게 지금 문 쪽에 확 가서 도망가려고 하는 저 제스처가 가장 이제 호텔링 경험이 없는 친구들의 보편적인 행동입니다. 이제 내일은 좀 나아지길 바라야죠. 자, 이렇게 소식 전해드릴게요.